그다음 아주 중요한 게 Horizon English. Horizon English. 지평선 책 읽기를 하라. 이거는 영어 동화책 읽기를 시작하는 유치원이나 초등생 때는 다 해당되는 이 포인트입니다. 흔히 책을 읽으면 오케이 몇 권을 읽은 다음에 레벨 1. 요즘 영어책 보면 다 레벨이 정해져 있어요. 예. 레벨 1 끝났으면 엄마는 완성! 마스터! 그 다음에 이제 레벨 2를 이제 사서 보고 그 다음에 하면 우리 다 읽었다! 레벨 3를 사서 읽지만 사실 레벨별로는 격차가 갭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오류이자 실수인데요. 절대로 책 읽기는 위로 올라가선 안 됩니다. 이 지평선 옆으로 가야 됩니다. 평행으로. 즉 이 레벨의 책을 끝냈으면 다른 종류의 비슷한 레벨의 책을 또 사서 아이에게 그 비슷비슷한 어휘들이 서로 겹쳐나가고 비슷한 레벨의 책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그 레벨에 있어서만큼은 아이는 완전 무장이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서로 막 겹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익히게 되는 거죠. 그쵸. 그러면 자신 있게 그것이 진짜 마스터가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몇 권 안 되는 걸 갖고 레벨 1 끝났어요.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다 뛰었어 뭐 이런 말 많이 했죠. 뛰긴 뭘 뛰어요 맨날. 야 너 국사 다 뛰었냐 그럼 다 뛰었어. 사회 다 뛰었어 하지만 사실 시험을 100점 맞는 건 없으니까. 뛰었다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. 진도를 뗐다는 건 없고 비슷한 수준으로 더 많이 수영을 하게 해야 됩니다. 더 많이. 그 미국에 수영 배우는 데 가보면요. 처음에요. 아이가 분명 이제 개구리는 할 줄 알아요. 그럼 그 다음에 자유형을 가고 그 다음에 버터플라이를 가야 되는데 이 개구리를 6개월 내내 시킵니다. 그러면 개구리 하면서도 좀 더 뭐 허리 쓰는 힘, 다리 쓰는 힘을 그쵸. 더 키워줘요. 그래서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그 다음을 가는데 우리는 한 거북이 등 한 3, 4일 하면 그 다음에 어머님 내일 자유형 들어갑니다. 우리는 어 정말이요? 야 내일부터 버터플라이다라고 하죠. 그게 아니죠. 비슷한 수준에서 좀 더 오랫동안 해야 돼요. 그리고 나면 그 아이의 독해력과 말 실력은 완전 무장, 자신감 만땅 아시겠죠?